제가 지금 딱 지금 영웅 주점에서 나오는 거를 봤습니다. 보상풀이 지금 여기까지 있잖아요. 12개가 있는데, 지금 당장 쓰기에는 그렇게 좋은 영웅은 없는 것 같고요. 덱이 좀안 나와요. 덱이 안 나오고, 물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첫 날이잖아요. 첫날이라서 모르는 부분이 좀 많기도 하고, 예, 이게 영웅풀이 언제 추가가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런 SLG 게임은 연대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영웅풀이 증가가 되거든요. 추가가 되면서 뭔가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이제 정보가 뭔가 일체 나와 있지가 않아서 알 수가 없네요. 뭔가, 좀 아쉬운 게왜 이걸 안 했을까? 근데, 아니면 진짜 이번 시즌은 영웅이 이게 다일 수도 있어. 이게 다 읽고 뭐 이제 다음 시즌에는 뭐 여포 추가되고 뭐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좀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일단 보상풀로 하시기보다는 제가 볼때 최선의 덱 진짜 극초반 지금 첫날 극초반 최선의 덱을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과금러 위주예요. 과금 안 하면 최선의 덱을 짤 수가 없어요, 보니까. 제가 볼땐좀 그래요. 그리고 이거 무소과금러들은 결국 주점 이거 뽑기권을 많이 얻어가지고 뽑기를 할 건데 해봤자 나오는 것들이 아, 난잘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그나마 그냥 이순신 조세핀에다가 뭐 공병 어떻게 이거 조합도 안 되네. 나 그때 뭐 했다? 아, 화목란 뭐 1500원짜리 요거 하나 사가지고 하는 게 그냥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 1500원짜리 해가지고 이순신 나오셨으면 그냥 궁병 조합으로 하는 게 그나마 난잘 모르겠다 진짜.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국가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병종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병종별 최선의 덱인데 일단은 건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궁병이 있고요. 상병이 있습니다. 기병이 있는데 기병은 지금 보니까 이 견적이 안 나와요. 견적 안 나옴. 얘는 사군이야, 사군. 우선순위는 제가 봤을 때, 검궁, 창기, 이렇게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검병은 일단 제일 세, 화력이 제일 좋아. 얘네는 검증된 녀석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클베 때 아레나 1등을 하기도 했고, 이게 지금 아레나 1등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1등이라 그러면 보통 투력 1등을 얘기하는데, 이거 사실 투력은, 그냥 병사 많이 뽑으면 투력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고, 아레나, 이게, 저게, 랭킹이 중요한 게, 아레나 랭킹은 진짜 실력이거든. 내가 덱을 얼마나 어떻게 짜고,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상대를 이기느냐이기 때문에 실력이야.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린 데 있어서 좀 자신이 있거든요? 내가 얼마 해보진 않았는데. 아, 초반에 견적 안 나오는 조합이 중반부터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제가 지금 연대기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 무장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영웅풀이 계속 늘어나는지를 저는 아직 확인을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추가되면은 또 그에 따른 제가 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좀 초반에 빨리 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덱 조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왜냐면은 이미 클벳 때부터 검증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미야모토 무사시. 얘를 주장으로, 그러니까 앞쪽이 지휘관이에요. 이 게임은 지휘관이 되게 중요해요. 보시면은, 지휘관 스킬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웅 특성이 해금되거든요? 영웅 특성이 보면, 지휘관의 공격력을 증가시켜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딜량 나중에, 우편으로 딜량 보시면, 지휘관의 딜량이 한두 배, 세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지휘관의 어떤 요소는 뭐가 있냐? 지휘관의 고유 스킬이 일단 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휘관 스킬 자체도 강해야 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탯도 좋아야 돼요. 요거 세 개를 삼박자를 고루 익힌 애가 지휘관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미야모토 무사시를 메인으로 하는데 얘는 어디서 나오냐면 VIP 상점에서 구매를 할수 있고요. 과금이 조금 필요합니다. 물론 뭐 적당히만 해도 예, 미야모토 무사시는 소과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게 이제 프리미엄 1단계부터도 이제 얻을 수 있거든요. 요거 하루마다도 포인트를 200점씩 얻기 때문에 사실 무과금도
로그인 3일 차에는 VIP 1 프리미엄 상자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이제 투자는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신다면 미야모토 무사시를 이제 주장으로 지휘관을 주신 다음에 요길래 이제 하랄 같은 친구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웅들은 무조건 요거를 맞춰야 된다. 뭐다? 요거를 맞춰야 돼요. 네, 어떤 그 그걸 뭐라 그러지? 요걸 맞춰야 돼요. 요거를. 하랄도 무적의 용사고 미야모토 무사시도 무적의 용사죠. 무적의 용사끼리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건병끼리 맞춰줘야겠죠. 미야모토 무사시가 건병이니까 건병이고 맞췄는데 하랄은 아까 그 뽑기에서 나옵니다. 예, 주점 또 뽑기에서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용사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조세핀이 남았죠. 근데 조세핀보다는 저는 더 좋은 거를 추천드리자면, 그럼에도 이제, 이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어. VIP 11단계. 이건 이제 좀 과금 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당장 급 초반에서는 이게 맞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12단계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친구가 이제 용맹에다가 건병이거든요. 그리고 아군의 액티브 스킬 관련된 시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친구 콘스탄티누스 대제 추천드린다는 거. 그리고 얘도 이제 무력 그 상승량도 꽤 높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까지가 이렇게 덱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원래는 사실 이 하랄 자리에 이거보다는 클베 때는 뭘 썼냐면 크리부아나라는 여성 영웅을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 나온다면 트리부아나를 좀 추천드립니다. 트리부아나의 어떤 이 효과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고유 액티브 스킬 발동 확률을 높여가지고 이 미야모토 무사시의 데미지를 진짜 극한으로 높일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 친구를 좀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웅에선 요 정도가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예, 건병을 그래서 저는 이걸 진짜 추천드리는데 이거 가지고 좀 사냥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궁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 이걸 사세요. 화목란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 두개다 얻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둘중 하나만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미 금액을 충전하면은 획득할 수 있다는데 1이 한정이거든요? 덜 아프네. 아무튼 근데 저는 화목란 추천드립니다. 일단 궁병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궁병은 건병한테 시너지를 상성을 더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좋아. 화목란에다가 조세핀 있죠. 여기다가 마지막을 뭘 넣었냐면 이 왕국의 보물 요걸 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웅이 20레벨부터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거든. 바르바로사랑 두루가바티. 두루가바티보다 다른 영웅이 더 좋긴 한데 일단 두루가바티가 이제 그나마 쓸만한 영웅이라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화목란 같은 경우다 그렇고 이저 뭐야 로세핀 같은 경우가 콤보 상태에 관련된 영웅이거든요. 전략판으로 치면 추격 스킬을 쓰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콤보 상태를 넣어주는 이 두루가바티가 핵심이 되겠다 생각됩니다. 두루가바티 얘기를 드리자면 얘는 이제 주점 이제 VIP 화목란은 1500원 과금하면 나오는 거 그다음에 조세핀은 원래 있죠. 그리고 주점 두루가바티는 요거는 시즌 패스라고 할게요. 시즌 패스 요 정도로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과금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본 서버가 아니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레오니다스도 구매할 수 있다 하면은 레오니다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레오니다스 이것도 1500원. 앞쪽에 있는 게 지휘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은 순서 상관없습니다. 레오니다스 다음에는 뭐야 프랑스 영웅 이름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친구 안다르크 여기다 이제 바르바로사를 할 거예요. 얘는 주점이죠.
예, 시즌 패스입니다. 요 정도로 하면은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될것 같아요. 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시즌 패스가 보상이 20레벨에 처음에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또 선택해서 받을 수 있더라고요. 20레벨 다음에가 40레벨인가? 40레벨 때도 선택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선택하셔가지고, 각각 하나씩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좋은 조합이 되지 않을까 하기도. 아, 그리고 물론 이제 진짜 나 핵가금러다. 그럼 이 미야모토 무사시 자리에 적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야? 아서왕. 아서왕이 들어가고, 요 자리에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가 들어간다든지 해가지고 원병 덱을 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병 덱 같은 경우에 견적이 좀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좀 이건 좀 비추해요, 진짜. 당장은 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제가 좀 뭔가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성계, 맞아요. 아사왕 기병도 있어요. 이성계에다가 뭐 어떤 시너지, 세종대왕 해가지고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성계의 이 발동확률, 액티브 발동확률을 좀더 높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발동을 높여주는 기병 영웅이 추가된다면 이성계에 진짜 포텐셜이 있다. 관우는 제가 알기로 여포랑 시너지가 좀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극초반 최선의 덱은 요 정도다. 성장하실 때는 요거 두 개로 성장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지금 이거에 제가 조금 이제 뭐랄까 시는 들지 않는 게, 트리브 하나가 없이 이렇게 조합을 갔을 때요 조합보다 이제 사냥해서 좀 유리한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아리까리한데, 그래도 이게 더셀것 같아요. 미야모토 무사시가 진짜 딜이 세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과금러다, 조금 과금했다 하면은 이쪽으로 가시는 거, 과금러. 그럼 이제 1번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1번이 이제 검 시너지가 있고, 그다음 사냥 시너지 10% 있죠. 요거 가지고 좀 사냥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빠르게 높은 레벨 때에 그 도적들을 잡아서 좀 성장을 빨리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좀 무소과금러라면 사실 요게 이제 과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얘는 이제 VIP를 이렇게 둘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데, 1500원에다가 시즌 패스 사면 되기 때문에 조세핀 원래 기본으로 주고, 요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좀 무소과금러가 되지 않을까? 무소는 아니네? 소과금러네? 이제 뭐 중국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주민 8명 추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하는 게좀 알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병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초반에는, 나중에 뭐 영웅풀이 추가된다든지 뭐 시스템을 제가 좀더 파악을 하게 된다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영웅풀이 그렇게 막 단시간에 빠르게 추가되진 않을 것 같고, 당장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